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부기우기 리듬으로 12마디 로큰롤 블루스 패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기우기라고 하면요,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그죠? 요런 리듬들. 요런 것들을 부기우기라고 부르거든요. 자, 오늘은요, 우리 A 키로 갈 텐데, 물론, 12마디 다 아십니다, 그죠? A 4마디, D 2마디, 다시 A 2마디, 그 다음에 E, D, A, E. 각한 마디씩. 그죠? 이렇게 12마디를 킬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디부터 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리듬이, 요거를 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 and 2 and 3 and 4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개명으로 하지 않고 1도 3도 5도 6도 단 7, 6 그죠? 1도 3도 5도 6도 단 7, 6도 5도 3도 자, 요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음을 잡고 나면 라가 그 음입니다. 그죠? 6번 줄 5플랫 라 1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3도는 항상 그죠? 아랫줄 이 대각선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 3도 그리고 5도 손가락 4분으로 그죠? 2번 1번 4분으로 하게 되면 이게 1도 3도 5도가 되고요. 4분 줄을 6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도, 3도, 5도, 6도. 자, 단 7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단 7도. 단 7도는, 예, 바로 6도 옆에 있겠죠? 그래서 1도, 3도, 5도, 6도, 단 7, 6도, 5도, 3도. 예, 요렇게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른 키에 가서도 그냥 그대로, 그죠? 1도, 3도, 5도, 6도, 단 7, 6도, 5도, 3도. 칠 수가 있겠죠. 키가 바뀌더라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으로 외우지 마시고, 도수로 항상 외워둡니다. 그런데 그냥 멜로디 단음만 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단음만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6도 칠 때, 이 지금 더블 스탑이라고 부르거든요. 제 4분 줄 4플랫하고 3분 줄 5플랫 두 개를 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4 여기가 지금 6도 그리고 그대로 한번 돌면 단 7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음을 치게 되면 좀더 코드를 치는 것처럼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더블 스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원 and 투 and 쓰리 and 포 and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갈 때는 똑같이 또 그냥 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음 칠 때랑 똑같은데 6도 7도 칠 때만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줄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리듬 보시면요. 일단 손가락 제가 2번으로 쳤거든요. 2번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쳐보세요. 자, 전체적인 리듬은. 먼저 리듬을 입으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입으로 되면요, 이게 정확하게 리듬을 이해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 훨씬 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 치시고요. 라 치고, 블러싱. 블러싱은 코드를 잡지 않고 손만 얹어 놓고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1번으로 2, 3, 4분 줄만 잡는 거예요. 이거는 C 코드인데요. C 코드 딱 잡아놓고 손가락 2번으로 그죠? 3번 줄 6번 플랫. 이게 도샵인데요. 그 다음에 손가락 3번으로 다시 7번 플랫 2, 3, 4번 줄. 이것은 D 코드입니다. 그죠? C 코드에서 도샵 레로 넘어가죠. 그죠? 그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E 마이너예요. E 마이너. E 마이너인데 손가락 지금 1번이 그죠? 2, 3, 4번까지. 예. 그리고 손가락 1번이 5번 줄 살짝 건들려가지고 뮤트시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그죠? E 마이너 코드. 치시면서 다시 D 갔다가 또 다시 C로 와서 해머링 하시고, 예. 3, 4번 줄 7플랫 라를 치고 있어요. 그죠? 프레이즈의 끝이니까 이것은 그죠? 이 A 키니까 라를 친 거예요. 끝난 느낌 주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네 마디를 친 거예요. 그죠? A 네 마디. 그럼 그다음에 이제 D가 나와야죠. 그다음에 똑같이 그죠? D에서 D는 5번 줄 5플랫입니다. 그죠? 1도 밑에 항상 4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다시. 자, 요것은 이번에는 이제, 3번 플랫, 3번 플랫부터 파에서, 예, 8샵으로. 그죠? 똑같이 아까 전에 잡았던 것처럼, 그죠? 6도에서 우리 단 7도로 간 것처럼, 그죠? 이번에는 우리 3도, 4번째 플랫에서, 그죠? 4번째 플랫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은 느낌으로 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똑같이 리듬. 그죠? 그런 다음에 E입니다. E, 이번에는 E. 이 코드에서는 7번 플랫이 미잖아요. 그래서 그죠? 1 and 2 and 3 and 4 한마디 치시고 그 다음에 4도니까 D로 가야겠죠? 예, D가 여기는 5번 플랫 D입니다. 4죠? 다시 그죠? 그리고 다시 1도로 갑니다. 그죠? 5도 4도 다시 1도 와서 제일 마지막 두 마디를 같은 리듬으로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12마디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1도 3도 5도 6단 7 6 6 5 5 3 3 그죠? 이렇게 리듬을 일단 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치면서도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듬 여기에 우리가 그 피킹 컨트롤이 좀 필요하거든요. 잡은 줄만 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습하시게 되면 피킹 컨트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